자, 어쨌든 워해머 4만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좀 커미사르의 복장으로 갑시다. 커미사르. 무기는 체인소드. 체인소드 대충 스탯은 이렇고 축복도 이래요. 볼터 대충 이렇습니다. 제가 베테랑 쪽은 무기가 조금 잘 맞추어져 있어요. 좀 스탯이 수식이라던가 축복 같은 게좀 괜찮습니다. 아무튼 이렇습니다. 뭐를 갈까? 소용돌이 가야겠죠? 근데 소용돌이 맵이 약간 조금 너무 자주 했던 맵인데 다른 거 없을까? 이거 갈까? 이거 가자. 안에 그래도 조금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하는 게 좋을지도. 이거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잖아. 아니면 간만에 특별 임무? 이거 특별 임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죠, 우리. 아, 뭐 싫으시면 그냥 취소하세요. 이거 스킵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합시다. 이거 스킵해서 그 히든으로 가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죠. 근데 뭐 2년 전에 떠난 작가가 뭐 지금 현직 작가도 아니고 2년 전에 떠난 작가가 한 말이면 그렇게 뭐 논란거리가 될 만한 건 아니지 않나? 뭐 지금 있는 작가도 아닌데. 뭐 일단 게임이 잘 나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괜찮아. 그쵸. 2년 전에 떠났으면 뭐 논해지.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있어요. 그런 게 있어요. 워해머 4만은 뭐 논란이 뭐 있든 없든 게임이 조금 그래도 솔직히 게임 못 만들고 논란 있어도 상관없어요. 왜냐면 이미 그 전에 나온 게임들이 워낙에 다 갭융신들이 많기 때문에, 논란이 있든 없든 뭐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. 이미 수많은 쓰레기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, 뭐 논란거리 있어도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고 게임이 적당히 쓰레기면은, 아, 이 게임 갓게임이다 하고 생각합니다. 워해머 팬들은 논란 있는 쓰레기, 적당한 쓰레기 게임이면은, 논란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갓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. 이거는 참고로 오르투스 암살 미션이에요. 보스전이죠. 공식 보스전입니다. 저렇게 저얘 보스인데 얘 튀어나옵니다. 아, 잠시만.
스나이퍼 컷. 근데 여담이지만은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러한 적들, 우리가 인간, 그냥 평범한 인간이니까 뭐 정말 부담스럽지. 만약에 우리 네 명이 스페이스 마린이었으면은 그냥 하루 만에 이 모든 게 다 정리될 정도. 우리가 스페이스 마린이 아니라 그냥 인간 요원, 평범한 인간 요원들이라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. 만약에 우리 네 명이 각자가 스페이스 마린이었으면은 하루 만에 다 정리됐겠죠. 깜짝이야. 보스 또 나왔죠? 어디냐? 이제 이번 이 보스전에서는 보스가 두 명이 나옵니다. 한 명은 로닌이었나? 아무튼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총을 쓰고 한 명은 근접전을 하는데, 지금 나온 놈은, 아 처음에 났던 놈은 근접전 쓴 놈이고 지금 나온 놈은 총 쓰는 놈이에요. 아 씨발. 스카운 마린이면은 글쎄 뭐 정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스카운 마린은 이제 정식 전투 요원이 아니잖아. 하지만은 그래도 정식 스페이스 마린이 아니고 이제 스페이스 마린 후보잖아, 스카운 마린이. 근데 그래도 이 다크타이드에 나오는 모든 요원들 중에서 제일 강력할 거야. 아무리 그래도 스카운 마린. 하지만 스카운 마린 4명이서는 버거울 수도 있죠. 하이브 도시 하나 정리하는 거는. 아무튼 뭐 어쨌든 파워 아머를 입진 않은, 정식 배틀 브라더는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지.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아우 좀 죄송합니다. 스카운 마린도 강해요. 이제 파워 아머를 입지 않았다 뿐이지 스카운 마린도 이제 정식 전투 형제는 아니지만, 정식 스페이스 마린은 아니지만은 그런 스카운 마린이라고 해도 여기 있는 다크타이드에서 활약하는 이 모든 요원들보다 더 전투 경험이 많고 더 가장 강력할 겁니다. 다크타이드에 나오는 모든 용어 통틀어서 더 강력하고 전투 경험도 더 많을 거예요. 아 그건 아닌가? 전투 경험은 뭐 베테랑이 더 많을 수도. 만약에 베테랑이 그래도 뭐 근무 연수가 좀 많다면야. 베테랑보다 스카운 마린보단 베테랑이 더 높을 수도 있겠지. 근데 그 베테랑 스카웃은 소설 속에 나오는 애라서 이제 주인공이잖아. 소설의 주인공이잖아. 주인공이라서 걔는 조금 이제 조금 논해지. 주인공이잖아, 주인공. 주인공 보정받은 스페이스 마린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.
두 명이 다 나왔네요. 쌍둥이 로딘가 론 로딘다 뭐 아무튼 한 수 지금 진짜 두렵게 하고 있네. 아. 어, 한 명 죽었는데? 얘가 근접전하는 놈인데 은근히 얘가 제일 세. 어떻게 제가 제일 까다로워. 근데 사실 스페이스 마린이 모이면 약해진다.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소리긴 해. 왜냐면은 적은 수의 스페이스 마린 뭐 4명 1명 뭐 1명 2명 3명 4명 뭐 10명 이 정도 투입되는 전장이면은 당연히 그걸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계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걸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딱 그것만 보낸 거지만 만약에 100명 뭐 100명 이상 아니면 챕터 전체 이렇게 투입된 스페이스만이니 그 정도로 많이 투입된 전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감당한 그걸로 그거 이상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규모의 엄청나게 험난한 일일 수도 있는 거지. 그런 험난한 일이 가능성이 높지. 스페이스 마린 챕터 1개 정원이 1000명인데 100명 이상 보낸다는 거는 어쩌면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라는 위기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. 그쵸? 아, 벌써야? 아 이거 생각보다 짧구나. 이거 생각보다 짧은 구간이었네. 짧은 미션이었네요. 어쨌든 보스는 이제 진짜 보스전이죠. 그 다크타이드 설정적으로 말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다크타이드 설정상 우리가 상대하는 애가 총 두 개의 세력이 있어요. 하나는 훈계 컬트, 어보미네이션인가? 아무튼 훈계 컬트라는 카오스 2단 사이비 세력이고, 나머지 한 개가 메비안 유견대라고 배신자 임페리얼 가드 연대인데, 그 메비안 유견대 대빵이 울퍼라는 애입니다. 울퍼라는 애가 그 메비안 유견대 대빵인데, 그 대빵, 울퍼 대장의 직속 부하 두 명인데 걔 두 명이 바로 얘들입니다. 카르낙 쌍둥이.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. 이거 그냥 보통인데도 어렵네. 이게 보통이랑 히든이 있거든. 히든은 목숨이 한 번밖에 안 주어지고 이거는 그냥 보통이라서 죽으면은 우리 아군들이 부활시켜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. 그냥 보통도 이게 뭐 보스니까 그쵸. 이제 카오스 축복을 받으면은 이렇게 카르나 쌍둥이처럼 초인적인 속도와 힘 파괴력 뭐 이런 아니면 초능력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. 대신에 인생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지만 하지만 어차피 인생 전망한 애들이면은 뭐 더 떨어질 것도 없는 애들이면은 뭐 카오스 신들 믿을만하죠. 어차피 뭐 떨어질만한 구석도 없는 더 이상 떨어질 바닥도 없는 애들한테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. 인생 영혼이
하우스 신들한테 존망 먹잇감 됐나 하든 뭐 상관 있겠어요. 근데 문제는 인류 제국에는 그렇게 인생이 전망한 사람들이 많다. 그렇기 때문에 카오스 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. 아, 이런. 독가스로 죽겠다. 빨리 가자, 빨리. 독가스로 죽었어! 오, 쉣! 오, 쉣! 아, 나 죽었다. 아, 씨발. 좋댐. 아, 약 쓰지? 아싸. 내가 먹을게. 허씨. 다 죽었어. 야, 야, 야. 진짜 뭐야 야가 뭐야 뭐야 저분 히든이었어? 아 씨발 나 죽겠다. 아 씨발 아 아 씨발 이 새끼들 다 이 새끼들 다 나한테 오네. 꺼져. 아 씨발 아 아 아 씨발 아, 뒤에 걸림막 있었네? 아, 왠지 동황이 안 쳐지더라. 아, 이거 씨발. 나 죽었어. 지금 끼테님 혼자서 열심히 분투 중이긴 해. 아이, 젠장아, 죽었다. 아, 이런. 젠장아. 나 잘했는데, 나름. 나름 잘했지만은, 역시 다구레는 장사가 없네요. 끼테님, 믿습니다. 이때는 해주실 거라 믿어요. 아, 끝냈다. 와, 키테님 1대1로 이겼어. 당신은 진정한 황제 폐하의 충신. 진정한 봉사자입니다. 아, 훌륭해. 난 두 번째. 좋습니다, 끼테님. 아, 끼테님이 해냈다. 믿고 있었다고! 와, 끼테님 아니었으면 이게 졌다, 진짜. 와, 지지!